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숫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둘째 번, 두 번째,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요? 셋째가 맞을까요? 셋째가 맞을까요? 하나째, 첫째, 첫 번째는 뭐죠? 그 차이를 한글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읽는데요. 이걸 고유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고 있죠.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이렇게 읽기도 해요. 왼쪽은 기수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은 서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하나, 둘, 셋, 넷은 그 양을 헤아릴 때 쓰는 숫자고요. 오른쪽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순서, 차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첫째 줄 수요일에 쉰다, 열째 줄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색깔을 제가 넣었는데 잘 보이지 않네요. 자, 요 부분입니다. 첫째, 하나째가 아니고 첫째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둘, 셋, 넷. 자, 둘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셋째라고, 넷째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전에는 됐었어요. 예전에는 됐는데, 이게 어느 때 둘째고, 어느 때 둘째고, 이런 게 너무 언어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둘째, 셋째, 넷째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하나일 경우에는, 11일 경우에는, 열한째, 이제 첫째가 없죠. 열한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12의 경우에는 열두째가 됩니다. 여기에는 열둘째가 아니고 열두째예요. 순서를 나타낼 때는. 또 양을 나타낼 때는 열둘째가 맞는데 그것까지 아시면 너무 헷갈리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첫째, 둘째, 셋째는 열두째. 그 다음에 뭐 스물이 붙든 뭐 서른이 붙든 앞에 뭐가 붙을 때는 다 두째라고 한다. 이럴 때도 서른 두째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리을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 발음을 반영을 한 거예요. 리을이 발음이 안 되는 게 익숙하다. 난 아니다.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규정은 현실 발음을 반영을 해서 리을 발음이 안 나는 그거를 표준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부분에 있어요. 표준어 규정, 발음 변화에 따른 자음의 발음.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발음한다. 그 다음에 열둘째는 열둘이 아니라 열둘째로 한다 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표현도 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뭐 괜찮은데 요 뒤로 넘어갈수록 이 번이 붙은 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게 더 익숙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첫 번째, 첫 번, 그다음에 이건 두 번, 세 번, 네 번, 열한 번, 열두 번.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관형사 표현하고 동일한 거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즉 첫 번째나 첫째나 같은 말이고요. 이 첫째에 번이 붙은 첫째 번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첫째 번, 첫 번째, 첫째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첫 번째가 익숙한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양을 나타낼 때 아까 이거는 순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은 기수 기수를 거기까지 차례로 차례를 더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면 하나째 몇 개째 먹고 있니? 하나째 먹어, 둘째 먹어, 셋째 먹어, 뭐 열하나째 먹어, 열둘째 먹어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이 어색하시죠? 네, 이런 표현을 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째는 쓰기는 쓰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잘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한 개째 먹어, 두 개째야, 몇 개째야, 세 개째야, 뭐 열두 개째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오늘은 여러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셋째하고 뭐가 맞을까요? 네, 셋째가 맞다. 둘째 번이랑 두 번째랑 뭐가 맞을까요? 둘 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첫 번째 가능하다. 하나째는 양을 나타내고 이거는 순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숫자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